곡전이 필수! 맛에 감동하며 갬성 분위기의 PX를 찾아다니는 목적 갬동의 양조규입니다. 오늘 찾아갈 PX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문에서 외대역 방향으로 앞으로 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우양 앞으로 가! 찍고 발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제자리에서! 하나, 둘, 우양, 우! 외대 앞에 위치한 45년 전통 닭 한 마리집입니다. 서울 번화한 대학가 골목에 허름한 찐 노포의 PX가 오랜 세월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의 간판은 부대찌개이지만 대부분 90% 이상 드시는 메뉴는 닭 한 마리 칼국수입니다. 양조규의 인생보다 더 오랜 세월 45년간 이 메뉴를 팔았다는 것 자체가 장인어른, 다시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그럼 즉시 입장해보겠습니다. 내부입니다. 그냥 들어눕고 싶은 내 집 같은 장판에 입장하는 순간 할아버지 댁에 놀러온 듯한 정감 가는 분위기와 6.25 전쟁도 겪으신 80대 할아버지께서 반겨주십니다. 모든 테이블은 좌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어 분할을 먹고 입장해야 합니다. 타로아! 메뉴판입니다. 부대찌개, 닭도리탕, 닭 한 마리 세 가지만 판매하며 전체적으로 저렴합니다. 닭 한 마리는 보통 2만원 이상 하는데 이곳은 단돈 12,000원이라는 킹성비의 메리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칼국수 사리 3인분 추가 가격까지 총 15,000원으로 닭 한 마리 칼국수를 식사 겸 소주 안주로 훌륭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양조규의 금일 주문 메뉴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닭 한 마리 되겠습니다. 먼저 밑반찬 쫄병들부터 세팅됩니다. 우말레깅, 김치, 단무지, 간장소스, 단촐하지만 강력합니다. 드디어 닭 한 마리 출전했습니다. 닭이 다 익혀서 나오기에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동안 사장님과의 면담이 시작됩니다.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친화력 있고 밝으십니다. 닭 요리로 45년간 장사해 오셨다며 그동안 망하지 아니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종업원이 없으니까 나 혼자해서 망할 일이 없다! 라는 유쾌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다 익혀 나왔지만 닭은 오래 끓일수록 더 깊은 맛이 나며 맛있기에 센 불에 좀 더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토막난 닭들이 육수 속에서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해상 침투 훈련을 해내고 있습니다. 참아라! 너희들의 희생으로 국가와 국민들 목적 감동에 이바지할 것이다! 적의 허리춤을 잡고 정신없이 흔들어주고 목을 비틀어 딴 다음 당수치기로 마무리해줍니다! 한 잔씩 세팅해놓고 국물 먼저 먹어봅니다. 바로 이겁니다! 맑고 진하고 깔끔합니다. 한 숟가락에 바로 소주가 부릅니다. 부르니까 달려가겠습니다. 닭도 발굴해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해서 닭이 전혀 퍽퍽하지 아니하며 부드럽고 다른 곳 2만원대 닭 한 마리 집에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닭 한 마리 집 가면 이것저것 넣고 만들어서 양념장에 찍어 먹는 맛인데 이곳은 그런 양념장은 나오지 아니하며 간장소스만 나오는데 나름 간장소스에만 찍어 먹어도 심플하니 궁합이 괜찮았습니다. 타이밍에 한 잔 또 안 갈 수 없지 말입니다. 칼국수 사리는 1인분에 1,000원, 양조교는 2인분 주문했습니다. 주문 시 아예 봉지채로 갖다 주시는데 사장님의 수액이 느껴집니다. 칼국수를 시키면 육수를 따로 더 주시기에 알아서 조절해서 끓여 드시면 됩니다. 어디선가 본 면 펼치기 시도해보겠습니다. 실패! 빈 봉지는 이렇게 딱 찢어봐 분리수거하시길 바랍니다. 센 불에 팔팔 끓이면 면에서 전분이 나와 국물이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 2,000원으로 새로운 메뉴가 탄생합니다. 그냥 마트에 파는 면이지만 닭 국물 자체가 맛이 좋아 면에 잘 침투되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한 잔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치도 넣어 김치 칼국수로 위장해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양조규는 이게 아주 맛있었습니다. 국물도 칼칼해지니 새우깡도 아닌 것이 계속 손이 가고 완벽한 한 메뉴의 새끼 식사였습니다. 마무리는 김치 넣어서 김치 칼국수로 드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뛰어난 맛보다 손주처럼 대해주시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온 정겨운 느낌이나 저렴한 가격에 닭 한 마리 칼국수를 먹을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방문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댁에 가면 닭 삶아주시던 그런 맛이 따뜻하게 떠올랐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들자면, 사장님을 부를 땐 작은 소리로 주문하면 잘 못 들으시니 목청껏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연습해보겠습니다. 본 조규의 말에 복명복창합니다. 사장님 목소리 작습니다. 더 크게. 사장님 김치 좀 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소주 한 병 가져가겠습니다. 술이나 가벼운 추가 반찬들은 직접 가져다 드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라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젠 쉬시며 일은 즐기면서 하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 손님이 없을 때 군가를 독창해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군가한다. 군가님 뭐 멋진 사장님.
멋진 사다리 큰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멋있는 사장님 많고만지만 바로 여기 사장님 멋진 사장님 손님에겐 가족같이 음식은 뜨겁게 바로 여기 사장님이 멋있는 사장님 패스 건강하십시오. 친할아버지 댁에서 먹는 맛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신 사장님께 받들어 총. 자, 이렇게 해서 금일 일과 마치겠습니다. 전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닭 한 마리로 몸보신하고 전투력 상승하고 싶은 전우들은 이곳 외대 부대찌개 닭 한 마리집으로 뛰어.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우 여러분, 내가 하루를 허투루 보낼수록 부모님은 하루 더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독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패스!